모든 스케치 영상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조선시대의 구품도 작품을 보고 제 그림체대로 재해석해서 그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연필로 비율을 맞추며 구도를 맞추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때문에 일반 회화처럼 전체적으로 크게 덩어리를 잡으며 그려나갑니다. 작품의 크기는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120cm 곱하기 120cm 크기로 1:1 비율이에요. 뭐 크기가 그렇게 작지 않으나 불교의 극락세계를 표현한 그림이니 그릴 게 많은 작품이기도 하고 제가 추가로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많이 넣었기 때문에 스케치를 상당히 공들였습니다. 이런 이유뿐만이 아니어도 스케치가 끝나고 위에 선지를 덧대서 붓으로 초를 내야 하기 때문에 대고 그리는 스케치가 잘못되거나 형태를 잘못 그리게 되면 후에 작업에서도 그대로 잘못 그리게 됩니다. 처음부터 잘 그려야 나중에 탈이 없다. 이 말이에요. 수정할 수 있는 유일한 단계이기도 하니까 수정할 수 있을 때 해야 합니다. 스케치가 끝나고 난 뒤 하는 후에 모든 작업에서는 수정이 안 되니까요. 수정을 할 수 있다는 건 좋은 점이지만 또 너무 많은 수정을 거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작업 효율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수정을 할 수 있을 때만 하고 최대한 한 번에 완벽하게 그리려고 합니다. 스케치를 하면서 제 방식대로 재해석한 점이라고 한다면 물체나 건물의 두께를 정확히 표현하고 투시를 더욱 현실적으로 반영했습니다. 또 얼굴의 표현을 최대한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바꿨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교 미술에서 부처님의 상호, 즉 얼굴을 표현하는 건 인물화이기 때문에 그리는 사람에 따라서 부처님의 상호가 천차만별이기도 하며 시대에 따른 미의 기준이 반영됩니다. 스케치에선 묘사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채색이 끝나고 후에 묘사를 하는 단계에서는 입체적이고 현대적인 묘사를 많이 넣을 겁니다. 건물도 많고 보석도 많아서 그럴 요소가 많습니다. 구름도 기존의 불교 미술에서 보이는 불투명한 구름이 아닌 투명한 구름으로 그려보려고 합니다. 명암 표현 또한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거고 하늘 위 우주를 표현할 때는 아예 리얼리즘을 쓰려 합니다. 이미 머릿속에 완성돼 있는 그림이 있긴 한데 그러다 보니 다음 작업 단계로 빨리 넘어가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작업 시간은 총 300일시간입니다. 그중 스케치 시간이 188시간이었네요. 확실히 졸업작품보단 스케치가 빨리 끝났습니다. 졸업작품 스케치는 약 두 달이 걸렸었거든요. 수정까지 하면 3개월이 걸렸었어요. 이건 약 한 달밖에 걸리지 않았으나 제가 수정을 최대한 안 하고 그려서 속도가 나온 것 같네요. 항상 많고 반복되는 그림 과정을 겪다 보니 그릴수록 효율적으로 그리는 방법을 터득하고 실수가 적어지는 것도 한몫합니다. 아 그리고 서울과 부산 풍경도 사진처럼 묘사할 건데 현실 세계와 극락 세계와의 연결고리 혹은 현대 불교 미술의 상징이 되었으면 하는 의도입니다. 하늘이 머나먼 극락 세계에서 현실 세계를 바라보는 느낌으로 아득히 멀리 있듯이 그린 거기 때문에 너무 작아서 표현이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더 재밌을 것 같아 기대되긴 해요. 이번 그림을 통해 더욱 섬세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은 보살님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분들의 얼굴 크기가 제 새끼손가락보다 작거든요. 그래서 요즘 눈 관리를 더욱 하려고 합니다. 너무 감사하게 많은 분들과 시청자분들이 눈 걱정을 많이 해주셔서 비타민도 챙겨 먹고 당근도 먹고 산책하면서 눈을 쉬게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눈이 좀 맑아지고 보기 편해지더라고요. 눈 관리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많은 작품들을 오래 보여드려야 하니 눈이 정말 자산이라는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말이지만 이 그림을 그리면서도 하고 싶은 작품들이 계속 생각납니다. 지금 극락도를 그리는 걸 보고 어떤 분이 제가 그리는 불교의 나락도도 궁금하다고 하셨고 저는 개인적으로 작은 화판의 사천왕과 청룡, 현무 같은 신과 엮어서 작은 불화도 그려보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좀 나중이 되면 졸업작품 만한 크기로 아예 도상 자체를 제가 만들어서 창작 불화를 하려 합니다. 말을 하다 보니 어느새 스케치 영상을 다 보여드렸네요. 이렇게 해서 스케치 완성입니다. 워낙 공이 많이 들어가고 작업량이 많은 미술이라서 영상을 그리 자주 보여드리진 못하나 디테일을 점차 추가하며 아름다운 불화를 만들겠습니다. 기존에 표현되지 않던 불화에서 태양계와 도시 풍경들이 불교 그림에 들어가면 어떨지 기대를 하며 앞으로 영상들을 봐주셔도 좋을 것 같네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